아이나비 MC10 액션캡입니다. 64기가짜리 SD카드도 딸려와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협찬으로 이렇게 네, 아이나비에서 새로 만든 이제 MC10 모델을 이렇게 협찬해 주셨고요. 일단 간단하게 언박싱 및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구성품으로는 이제 카메라 본체랑 방수 하우징도 이렇게 이제 깔려서 같이 왔네요. 따로 구입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알차게 이렇게 방수 하우징까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운트들이 같이 왔고요. 여러 가지 카메라 마운트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유용한 충전기, 그리고 그 외 네, 카메라 쓸 때 제일 중요한 이렇게 닦아주는 아용기닦이 스타일 같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델명 MC10 그리고 뭐 동영상 해상도는 4K 24프레임, 2K 30프레임, FHD가 6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지원 용량은 128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용시간은 이제 18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스펙상으로 아마 이제 30프레임 정도 사용시 아마 그 사용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가 가격인 이제 20만원대 액션캠이기 때문에 그게 고스펙을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작동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원하는 작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수 하우징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 보이는 게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이제 고프로 9하고 10 모델인데 점점 고프로 모델들이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불만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이제 액션캠을 한번 만져보는 것 같습니다. 자,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이나비 MC10이고요. 이게 고프로 히어로 9입니다. 네, 크기가 거의 지금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프로 자체가 물론 이제 크기가 큰 만큼 성능도 더 뛰어난 그게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이런 크기나 부피 그리고 무게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MC10을 사용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 이게 전원 버튼이네요. 어우, 이 소리 상당히 익숙하네요. 스크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배율을 좀 높여서 뭐 크게 뒤에 LCD 스크린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그 SD카드를 삽입을 안 한 상태라서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녹화를 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C타입 충전기나 SD카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메뉴 설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메뉴 모양이 있습니다. M자로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제 메뉴로 갈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자 이거를 꼭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은 이제 사진 모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SD카드를 삽입을 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상도나 오디오, 뭐 사진 모드 등등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해상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저가형이어서 그렇게 크게 막 그 완전 고사양의 화질은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4K가 최대가
24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2.7K가 이제 1440p가 30프레임입니다. 그리고 FHD가 60프레임까지 지원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이제 12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이렇게 존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4K가 무조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이제 고화질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전문적 영상 찍는 거는 솔직히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FHD 정도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4K로 업로드하는 건데 저는 이걸 일단 FHD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몇 분마다 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동 녹화 기능, 이제 전원을 켜자마자 녹화되는 기능이죠. 뭐 슬로우 모션, 뭐 세로 동영상 등등의 이제 막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크게 다른 기능은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가끔씩 이제 야간 촬영할 때 노출 고정 정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해상도만 조금 조정해준다는 정도로만 쓸 것 같습니다. 사진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언어나 뭐 빠른 부팅, 뭐 회전, 뭐 자동전 오프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뭐 NTSC 설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 설정할 때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문은 이제 C타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C타입 충전기가 이렇게 커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포트도 이게 보통 이제 C타입 사용하다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하셔서 나중에 이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마운트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에어소프트 게임시 보통은 방수 하우징을 장착하고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 하우징을 끼면은 이게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반 이제 마운트를 장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일 마운트를 장착하면 되겠죠. 그리고 SD 카드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또 귀한 이제 64기가짜리를 하나 주셨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서 당기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열립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위쪽에 SD 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때 방향 좀 헷갈리실 텐데. 막 힘으로 누구 넣지 마시고 한 번씩 넣어보시고 잘 들어가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SD카드를 삽입하고 다시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 간단합니다. 전원을 이제 꾹 누르면은 이제 전원이 켜지는 거고 이제 짧게 한번 누르면은 영상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레코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녹화 중지할 때는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언박싱만 좀 해봤는데 그래도 20만원 각대의 액션캠 치고는 이 정도 조그만 크기에서 20만원 각대 액션캠 치고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듦새나 이런 게 그렇게 막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하는 화질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4K 기능에서 한 30프레임까지는 기대를 했었는데 24프레임이어서 조금 약간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뭐 FHD 정도만 하더라도 뭐 영상 올리는 데는 크게 제한은 없으니까 정말 전문적인 이제 고퀄리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내가 뭐 스포츠 영상이라든가 뭐 브이로그 또는 이제 하드코어한 이제 그런 스포츠도 있죠. 뭐 그런 거를 찍으실 용도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언박싱 및 간단 리뷰를 했고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실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만간에 있을 게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운스 하우징을 통해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액션캠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지 이거를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고프로 라인업들이랑 이제 비교하면 이제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헬멧에 장착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이나비 MC10의 총평으로는 일단은 적당하게 가지고 이제 간단한 게임 촬영이나 이런 거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20만원 가격에 적당하게 사용할 만한 이제 액션캠을 원하신다면은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MC10 모델의 간단한 사용과 리뷰였고요.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게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